연애 고민.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고민도 좋고요. 연애를 앞두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물어보자. 연애하면서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SNS 찾아본 적 있다 없다? 솔직하게 한번 해봐요. 강설이님 있다. 있죠. 없다면 거짓 있다. 그치 다 있지. 안할 수가 있나요? 있죠. 그치 다 있지. 이런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 여자친구를 검색하는 게 미련은 아닌 것 같아. 물론 미련이 있어서 검색하는 사람도 있겠지. 모두가 미련이 있어서 검색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검색은 해봤거든. 그냥 궁금증이요. 뭔가 다시 만나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증인 거야. 의미부여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해봤대잖아. 인스타 검색하신 거 편집각 챙겨가도 큰일 난다. 사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애가 계속 지속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 외로우면 연애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되게 잘못된 접근인 것 같아요. 연애라는 게 단순히 나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애를 위해서는 사실은 희생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도 많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나의 뭔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게 되는 것 같아. 뭔가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지. 나는 연애도 하고 싶고 다른 애도 만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사실 그렇잖아. 되게 가볍게 연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위하는 마음보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지.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해주는 연애가 아니라면은 저는 건강하지 못한 연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 만나세요야. 왜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그 사람들 만나라고 하지, 새로운 사람. 근데 결국에는 선택은 본인이 해요. 그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 이만큼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좋으면은 만나는 거고, 제가 아무리 좋아도 이만큼의 힘듦은 감수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받으면서 연애하세요. 사랑받으면서. 예. 아, 이게 진짜 근데 연애 초반에만 가능한 그거거든요. 이거는 조금씩 인정하고 맞춰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연애 초반에 그 뜨거움을 계속 이어갈 순 없거든요. 왜냐면은 연애 초반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더욱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연애 고민의 스테디셀러죠. 연락 문제. 이 연락 문제는 정말 케바케고 사바사요. 저도 여자친구랑 연락 문제를 맞춰나가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는요, 원래 평상시 핸드폰 잘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근데 여러분, 초반 연애 때 어때? 연애 초반 때? 아무리 연락을 안 하던 사람도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연락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막 알아가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그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도 그랬어요. 연애 초반이다 보니까 나한테 연락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땠어? 처음에도 연락을 잘안 했어. 내가 한 4시간 정도가 연락이 없었는데, 열람실에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 4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니까 집인 거예요. 이걸 나중에 여자친구가 알고 서운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잘해야겠구나. 내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잘해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정말 잘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서로서로 그 초반 연애 시너지로요, 정말 열심히 연락하면서 잘 지냈어. 저는 통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집에 들어간다든지 뭐 어디 이동한다든지 할때 통화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버스를 내려서 집에 갈 때까지 항상 무서워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면은 항상 전화를 했어. 그리고 내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샌가 여자친구가 카톡으로 내가 나 버스 내렸어 하면 응 조심히 가 하고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또 남자가 존심이 있지. 그걸 바로 얘기를 하냐고. 얘기 안 하지. 혼자서 계속 두고 봤지. 나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 이건 안 좋아. 얘왜 나한테 관심 없지? 내 집에 가는 거 똥같애라.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에는 내가 그걸 이야기하게 됐지.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 이거는 오빠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다른 거야. 누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만약에 성향이 정말 연락을 하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성향이었다면 인정했겠지. 근데 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나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너의 연애 방식과 나의 연애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온 우리의 연애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너가 갑자기 나의 연애 방식과 오빠의 연애 방식이 다르다면서 선을 긋는 것 같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랑 또 길게 통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서로에게 잘해보자 해가지고 서로 연락을 잘하기 시작했어.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떠냐? 둘다 연락 잘안 해.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대화예요.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화야. 혼자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 나한테 밀당하는 거야? 쟤는 왜나안 좋아해? 이런 생각들로 뭔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또 그거를 화로 표출하지 말고 진지하게 서로를 사랑하니까 서로를 좋아하니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의 스킨십 범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했네요. 이 질문을요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요 정말 많이 공부해봤어요. 진짜 논문도 진짜 많이 찾아보고, 성경도 진짜 많이 찾아보고, 설교도 진짜 많이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내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혼전순결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혼전순결입니까?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잖아. 내가 혼전순결 지켜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손은 잡아도 돼요? 허그는 해도 돼요? 뽀뽀는 해도 돼요? 키스는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 사실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논란이 있을 거고.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혼전순결, 크리스천 혼전순결만 쳐봐도요,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들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에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느냐가 사실 또 중요한 것 같아. 물론 어떤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질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나 어디까지 해도 되지? 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답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잘 모르겠다면 언제나 보수적인 진영에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하다. 잘 모르겠다라면 쓸데없이 진보적으로 나가지 말고요. 울타리 안에 있으세요. 그게 안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최근에 배워가지고 엄청 써먹고 다니는 말인데 이 뇌는요, 부정의 개념을 인식할 수 없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끼리를 떠올려 보지 마세요. 코끼리 안 떠올려지나요? 코끼리 떠올려지죠? 오히려 더 코끼리가 생각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인간은 부정의 개념을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의 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대요. 만약에 아이가 자꾸 식탁에서 밥을 안 먹고 쇼파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쇼파에서 밥 먹지 마!가 아니라 식탁에서 먹어!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부정은 오히려 뇌에 각인만 된다는 거예요. 쇼파에서 먹는 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스킨십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솔직히 다 알잖아요. 남녀 간의 이 젊은 스킨십이 분명히 어떤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 이 연애를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크리스천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잘 염려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재밌는 고민이 도착했어요. 아, 미안해요. 고민인데 내가 재밌어 해서.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나도 전도사니까 감정이입이 좀 돼. 연애는 두 사람의 일일 수 있어. 근데 결혼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가정과 나의 가정의 문제예요. 도피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모님이 반대해? 어쩔 건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성장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성장하기까지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공을 들였어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부모님의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부모님이 뭔데 반대해라는 그런 억함이 심정이 된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부모님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이지 부모의 삶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도 이런 문제를 조금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는 더 유익한 길이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 아들이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고. 어떻게 내가 여자친구와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관계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여자친구와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사실 나의 연애와 나의 결혼을 그렇게까지 찬성하시고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으신다. 근데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여자친구, 듣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거를 고려해 정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게 너라서가 아니다. 너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도 전도사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대부분이 전도사랑 결혼한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할걸요? 왜냐면 전도사가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랑 결혼한다고 하면 사모로서의 그런 뭔가 부담감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너희 부모님도 나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렇게 탐탁치 않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너희 부모님에게 더잘 보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은 절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순간을 이겨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내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부모님에게 점수를 따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도 있겠지만, 자녀된 사람의 말로써 가장 많은 점수를 딸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얘가 그 아이가 내 자식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 아이가 내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구나. 내 자식이 저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 여자친구와 우리 부모님 사이에 낀 나의 입장, 나의 처세와 또
남자친구와 나의 부모님 사이에 낀 나의 처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잘 이끌어 나가고 또 각자의 부모님 앞에서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칭찬하고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모님들은 마음을 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모든 것은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난다. 대화가 없는 연애는 반드시 실패한다 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보자고요, 여러분.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